동네 사람들에게는 인생 맛집이자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북적. 부산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60년 전통의 맛집이다. 엄마가 날이 하다 간다 매일이 하잖아. 3대가 하는 3대째 이어지는 맛집이라면 맛은 보증된 거나 마찬가지. 배고픈 피난민들의 든든한 한 끼이자 영양식이 됐던 여러 종의 죽부터 다양한 부산 별미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 단연 1순위는 얼큰 칼칼하게 끓여낸 경상도식 소고기 국밥 아닙니까? 푸짐하네요. 새벽부터 우려낸 진한 국물과 이름에 걸맞게 소고기를 듬뿍듬뿍 담아내는데요. 주인장의 푸짐한 인심 더해진 이 소고기 국밥 한 그릇은 시장의 명물이자 배고픈 손님들에게 든든한 위로가 되는 소울푸드일 수밖에 없다지요. 든든해지겠어요. 이야,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소고기가 반! 여기에 밥 한 공기 투척하니 푸짐함은 배가 되고 한 숟가락 가득 소고기 마주하니 먹기도 전에 즐거움도 배로 업! 벌써 든든해요. 한입 맛보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마음의 소리! 밥알 한 털,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릇째 들고 먹방은 필수! 고기가 워낙 많고 두툼하고 그 너무 맛있습니다. 고기 반, 음식 반. 소고기 미각이 못 먹나요? 그래요? 여기가 좀 가격이 싼 편이에요? 그렇죠. 저렴하죠. 이래가지고 5,500원 말고 딴 데는 7,8,000원씩 막 이러는데. 5,500원 소고기 국밥이 이 집의 가장 비싼 메뉴. 이곳에선 3,4,000원이면 한 끼 푸짐하게 해결할 수가 있답니다. 특히 곱빼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푸짐한 소고기 국밥. 근데요, 이렇게 팔면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싸게 팔시려면 이제 가족이 운영을 하고 내가 이제 사가지 와서 직접 쓰고 이러니까는 아무래도 재료값에서 많이. 아낀 인건비와 재료비를 남기지 않고 그대로 다 손님에게 맛과 정성으로 돌려주는 주인장. 한 솥에 선지반 소고기 반 넣고 끓이는 것도 대를 이어 전해진 방식이랍니다. 손이 크시네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피해를 좀 많이 주세요. 사장님, 예. 고기 많이 넣어주세요. 예. 아끼지 않고 손님 취향 100% 반영. 고기가 들어갔나 모를 정도로 빈약했던 소고기 국밥과는 비교 불가. 무심한 듯 숭덩숭덩 썰어 아낌없이 담아내는 것이 70년 전통 소고기 국밥이라지요. 꾹꾹 눌러 담은 고봉밥 한 공기까지 더해지니 국밥 한 그릇에 푸짐한 인심 지대로 살아있네 살아있어. 재료를 아끼지 않고 끓여내니 진하고 개운한 국물 역시 남녀노소의 입맛 제대로 사로잡아 뚝배기째 국물 드링킹. 묵은 땅까지 쏙 빠지죠. 옛날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소고기 국이 떠오르게 하는 맛이에요. 부지런하게 손님 달란 대로 주고 진짜 그냥 뭐 국물도 시원하니 좋고 진짜 맛있어요.